요즘 불프 때문인지 여기저기서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죠. 근데 그싼게 비지떡이라고 할인율이 엄청 큰 그런 아이템들은 한번 사고 안 입을 법한 그런 아이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싸다고 무조건 사려고 하지 않고 또 세일 중인 아이템 중에 그 찐을 가려내려고 엄청 까다롭게 아이템 셀렉을 하고 있었는데 인사일런스에서 이 불프를 함께 하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그 인사일런스 옷들이 다 괜찮잖아요. 그럼에도 이 아이템이 나한테 취향적으로 잘 맞는지 또 할인율도 나쁘지 않은지 다 따져보고 6점만 셀렉을 해봤는데 가장 궁금해하실 아이템일 것 같은데 MTR 캐시미어 발막한 코트 인사일런스가 어떻게 보면 국내 도메스틱 신에서 코트 카테고리에 있어 포문을 열었던 브랜드 중 하나인데 단연간 이 코트를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매년 잘 만듭니다. 아무튼 이 아이템이 좋았던 건 MTR사의 하이그레이드 울 캐시온방 원단을 사용했고 소매 비조랑 이 몸판의 히든 버튼과의 그 밸런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포인트 디테일의 그런 강약 조절이 잘 됐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레글런 소매지만 이렇게 절개가 있어서 어깨부터 소매까지의 실루엣이 굉장히 멋지게 잡힙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넥을 오픈해서 착용하는 것도 물론 멋지지만 이렇게 비조를 잠궈서 착용하는 게 저는 더 멋진 것 같아요. 아, 괜찮지 않나요? 기장은 114cm인데 169인 제가 착용했을 때 기장감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건 드로스트링 리스탑 쿠스다운.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템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 중 하나인데 나머지 하나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 아이템도 실루엣부터 느낌이 오죠? 소매가 길쭉길쭉 디자인틱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 거기다 프론트의 플래킷 디테일이 리바이스 서드에서 차용되는 그런 디테일들을 가지고 와서 디자인적으로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일론 원단이 일본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통기성을 일으키는 변형 리스탑 조직이라고 하는데 가볍기는 정말 가볍습니다. 구스다운을 사용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가볍고 진짜 엄청 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잠궈서 착용했을 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2A로 아래를 살짝 열어주고 현재 할인가 기준 가격도 너무 괜찮은데 감도 있는 실루엣의 그런 패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템 진짜 나쁘지 않은 셀렉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리오펠레 구스다운 자켓. 이 아이템의 비주얼이 좀 굉장히 신선하지 않나요? 무엇보다 재밌었던 게 이게 원단이 진짜 독특합니다. 이게 포르투갈의 리오펠레사의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자카드 텍스처가 은은하게 느껴지는 게 원단에서부터 재미 포인트가 느껴져요. 보시면 2A 지퍼를 차용했는데 이렇게 몸판의 원사와 같은 손잡이도 부착해주는 위트. 그리고 보여지는 이런 볼륨감 있는 실루엣과는 달리 구스다운을 사용해서 생각보다 가볍고 굉장히 편합니다. 또 밑단에 스티링이 있어서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 거의 다 할인도 굉장히 크게 들어갔고 뭔가 기존의 반딱반딱한 그런 나일론의 원단을 사용한 것이 아닌 텍스타일이 느껴지는 원단을 사용하고 또 스펙이 좋은 다운 자켓을 찾으셨던 분들은 이 아이템을 추천드릴게요. 히든 버튼 올 블루죠. 이 아이템은 지금 당장 착용하기 좋은 그런 자켓인데 소프트한 터치감의 멜란지 컬러가 돋보이는 울 나일론 혼방 원단을 사용해서 촉감이 좋고 착용감이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숄더 라인이 되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또 멋있게 연출됩니다. 어깨가 굉장히 넓어 보이지 않나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히든 버튼을 사용해서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주얼을 잠궈서 착용했을 때 더 멋진 것 같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인사일런스만의 그런 감도를 녹인 자켓은 좋은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하지만 영하 6도로 내려가는 등 굉장히 추운 날씨에는 착용하기 솔직히 힘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었던 셋업인데 울투이 블루 중 그리고 투플리츠 팬츠. 보시다시피 이 두 아이템들은 이렇게 셋업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딱 지금 같은 날씨에 이너를 좀 단디 착용하고 딱 입기 좋은 그런 셋업 아이템인데 자켓에 보면 멜란제 컬러가 돋보이는 탄탄한 느낌의 테일 울 원단을 사용했는데 이런 텍스타일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특히 드레이프성이 가미된 전체적인 이런 몸판에 밑단과 소매의 밴딩이 실루엣을 적절히 잡아줘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연출되더라고요. 팬츠는 깊게 잡힌 투플리츠 덕분에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연출됐는데 이런 금속 버클도 굉장히 고급스러웠고 무엇보다 굉장히 편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기장은 좀 길어서 수선을 좀 해서 입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이 자켓만큼은 좀 계절성을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한겨울에는 착용하기 좀 힘들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팬츠는 내년 봄이 오기 전까지는 주구장창 입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중요한 건 마지막에 보여드린 겁니다. 플리츠 후디드 점퍼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미니멀하지만 원단을 자세히 보면 플리츠 조직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만졌을 때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 넥라인과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 아웃핏을 재밌게 연출할 수 있었는데, 이 아이템이 약간 쉽게 생각하면 스웨트 후드집업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라이트한 충전재가 더해져서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변용성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이렇게 단품으로 입었을 땐 말할 것도 없고, 핏이 낙낙한 헤비 아우터의 이너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겨울 내내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이 돼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세일 시즌에 상상하는 그런 할인율은 뭐 70, 80% 정도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잖아요. 근데 당연하게도 그런 아이템들은 다수의 유저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아이템들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매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런 불풀 때 20에서 50% 정도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소비하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할인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비하지 마시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 아이템인지 한 번, 아니 두 번 생각해보고 소비합시다.